안녕하십니까. 타임머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섹시머니와 순화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 영상 보시기 전에, 19금 영상이니까, 19살 아래 되신 분들은 영상 시청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인들만 보세요.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섹시머니가 무엇이고 또 순화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수집에 있어서 꼭 그 통용된 화폐뿐만 아니라 이런 일종의 그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 퍼니 그 머니라는 게 있습니다. 예, 퍼니 지폐 또는 이제 코인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또 이 섹시머니도 있고 또 중국 그 근대 쪽에 이제 보게 되면은 별전들이 춘화전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춘화전이 만들었다는 그 기록이 있긴 있는데 중국의 춘화전을 비롯해서 좀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에서는 예전에 이런 춘화 별전 같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요 제품은 이제 진품은 아니고 이렇게 참고품입니다. 예, 이렇게 세트로 이루어져 가지고 예, 세트로 이루어져 뚜껑이 있고 속에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좀 예, 약간 낯뜨겁기는 하지만 예, 남녀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예, 이런 자세들이 나와 있는 예, 춘화 별전 중에 하나입니다. 뚜껑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분명히 뒷면에도 있고요. 일종의 일종의 성교육적인 어떤 코인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카마수트라에 버금가는 지침서 역할을 했던 코인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풍화설월이라고 해가지고 예. 예, 이 별전 형태로 만들어진 역전인데 별전인데요. 예. 여기도 뒷면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남녀의 어떤 성행위의 액션이 예, 담겨져 있죠. 예, 좀 약간 해학적으로 예,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그 별전 형태로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고 동양에서는요. 이제 한국과 중국 쪽에는요. 그리고 이제 해외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해외 쪽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먼저 그 섹시 머니의 이 지폐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폐. 자, 요곳은 이제 독일의 도이치 파크뱅크라는 데서 나온 지폐인데 예, 섹시 유로라고 해가지고 300유로 지폐입니다. 예. 근데 도이치 파크뱅크라는 곳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도이치 뱅크는 있는데요. 예, 아마도 관광 기념품 어떤 그런 개념으로 어떤 만든 지폐 같아요. 예, 300유로 뒷면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00유로. 600유로에는 아주 건장한 남자가 그려져 있네요. 예. 남성들을 펄펄 풍기는. 예. 그리고 1000유로. 1000섹시유로. 예. 그리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홀로그램도 마크도 이렇게 있고 뭐 정성스럽게 만들긴 했어요. 이렇게 뭐 어설프게 만든 건 아니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홀로그램 마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도이치 파크뱅크라는 출처 불명의 예, 은행에서 만든 섹시 머니고요. 그 다음에 이곳은 캐나다의 5달러 섹시 머니입니다. 네. 예, 재미나죠? 흥미롭죠? 그 다음에 캐나다 10달러의 섹시 머니. 네. 굉장히 뭐 매혹적인 여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폐뿐만 아니라 섹시 코인도 있어요. 예, 외국의 섹시 코인. 여기 보시게 되면 예, 보이시나요? 예, 조명이 네,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네. 뭐 다 이런 식이죠, 뭐. 이렇게. 이렇게 백동 형태로도, 좀 전에는 적동이었고요. 백동 형태로도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요거는 알루미늄 재질입니다. 네. 그 다음에 황동 재질로 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팔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일 저는 재밌게 흥미롭게 봤던 게 바로 이 섹시 쿼터라는 건데요. 섹시 쿼터. 네. 바로 이겁니다. 섹시 쿼터 달러의 그 연도별로 1999년서부터 각 주별로 이렇게 다섯 개의 주를 이렇게 저기 매년 발행을 했잖아요. 그게 1999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섹시 그 쿼터 달러가 이렇게 발행이 됐는데 뒷면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앞면에는 똑같아요. 쿼터 달러하고 똑같은데 밑에 이렇게 섹시 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섹시 쿼터.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뒷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뒷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러웨이. 엘러웨이가 원래 이게 아니죠. 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이 됐네요. 엘러웨이. 네. 그래서 이런 그 해학적인 요소들의 그 섹시 머니들은 또 수집 아이템에 새로운 재미와 흥미를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수집가들한테는 또 재미나고 흥미난 수집 아이템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섹시머니나 춘화전 시리즈를 이렇게 한두 개 정도씩 수집해 보시는 것도 수집에 좀 새로운 기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런 영상을 했고요. 세부 영상 잠깐 한번 보시죠. 먼저 확대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어떻게 세부 영상 자료 화면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되신다면 하나씩 뭐 소장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타임머신의 수집 세계에서는 섹시머니 또 춘화전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게 되면 상세히 또 제가 댓글에 또 답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내용이 뭐 좋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또 지금 구독 신청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구독 신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임머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